일곱 번째 선생님을 구하고 계시는 거죠.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 때문에 학교를 떠났다. 아무도 못했다는 말을 못하니까 학교가 파인적으로 운행이 된 거죠. 민원 제기로는 건수를 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너무 지쳐가지고 잠들면 아침에 못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. 이 모든 과정을 교사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.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는 거잖아요. 저희 다른 거 필요 없고요. 그냥 제발 여기서 멈춰달라고 하고 싶어요.